한국 BL의 키스신이 두 장면이라고? 우리 해낸 거지? 진짜 이 정도면 해낸 거 맞지? 아, 이또 브라질 팬분들은 굉장히 이런 부분을 또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나 보네요. 그렇죠? 네. 저도 원래는 이게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작품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좀 리딩을 할때 감독님이 사실은 저한테 좀 의견을 물어보셨었어요. 준 씨, 혹시 키스신이 조금 부담이 되시면 안 하셔도 된다라고 처음에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준 씨가 조금 부담이시면 그걸 덜어내고, 다른 장면으로 대체를 할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하겠다고 했고, 왜냐면 스토리를 딱 봤을 때, 뭔가 필요한 요소라고 느껴졌어요. 네, 필요한 요소라고 느껴졌고, 또 작품상 있으면 또 좋지 않을까, 뭔가, 또 많은 공감들을 좀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감독님이 어쨌든 간에 좀, 감독님 의견을 제가 좀 많이 존중을 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 어쨌든 간에 생각하시는 방향이 있으니까, 처음에 키스신이 들어가는 게 원래 목적이셨다면, 넣으셔도 된다. 저는 괜찮다라고 해서, 이제 하게 됐죠. 현우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현우 친구도 뭐 하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서로 좀 쿨하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이 BL이 끝나서 나 이제 이 예쁜 미소를 볼수 없는 거야? 진짜 그런 거야? 나 행복하지가 않다. 유유. 아, 그럴 리가요. 여기 이미 저도 보실 수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집에 누가 왔을 때, 나, 아, 이 짤이, 이게 다 있네요. 밈, 너 얼마나 여기 있을 거야?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거는 공감합니다. 너무 반갑지 않은 방청객이 너무 집에 오래 있으면, 이런 말할수 있죠. 그렇죠. 공감합니다. 우왕, 우왕. 진짜 물들여 너무 좋다. 특히, 8회 너무 좋아. 마지막에 미소 짓는 장면 너무 좋아. 아, 역시 이 전에 분과 전전에 분과 이제 비슷한 얘기 해주셨는데, 저도 그 미소가 정말 찐 미소였습니다. 촬영할 때. 아, 진짜 다 됐구나. 다행이다. 약간 이런 어떤 감정을 갖고 이렇게 미소를 지었는데 잘 담아주셔가지고 잘 나온 것 같아요. 해피엔딩? 너무 좋아. 세 명이서 현대 배경에서 만났어. 노트를 쓰는 현대적인 왕자라니. 키키키. 너무 좋다. 준, 너무 좋아요. 아, 네. 이때, 사실 이거 마지막 씬 촬영이 딱그 전체 촬영 기간 중에 중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직 이 스토리가 완벽하게 이렇게 흘러가지 않은 상태에서 엔딩 씬을 찍어야 하니까 되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어떤 감정으로 이걸 해야 되나. 네, 그리고 이때 이제 헌 역할의 현우 친구도, 이거 어렵다, 굉장히. 어떤 감정을 갖고 해야 되나 서로 이렇게 계속 고민을 많이 했던 기억이 또 나네요. 귀엽죠? 노트를 적고 있는. 아마 휴대폰도 있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네. 19번, 19페이지. 준이야, 너무 잘했어. 편견의 눈초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이렇게 BL 드라마에 출연해 주다니. 그리고 마지막에 해피엔딩이라서 너무 좋다. 세 명이서 현대 배경에서 다 만났어. 아, 네. 일단 너무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뭐, 그렇죠. 뭐, 뭘 하든 편견의 눈초리는 불편해 하시는 분들은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뭐그 부분을 모르고 시작한 건 아니었고, 근데 뭐 그냥 일단은 저는 이 작품 자체가 그냥 연기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욕심이 있었고, 네. 너무 또 스토리가 재미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재밌게 잘 촬영했고, 또 뿌듯하고 많은 팬분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또 해피엔딩까지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렇게 더 기뻐해 주시니까 제가 더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오브리가다. 은호가 하고 있는 포즈가 너무 웃겨. 이 장면 진지한 장면인데. 아, 예, 그렇죠.
그렇죠. 아, 이 부분도 비하인드가 있는 게 원래는 앉아 있는 거였어요. 앉아 있는 거였는데 이제 감독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제가 의견을 드렸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감독님도 아마 조금 애매하다고 이제 하셔서 저도 이게 그냥 평범하게 앉아 있는 게 뭔가 은호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 근데 은호가 이렇게 좀 다소곳이 앉아 있는 것보다는 그냥 좀 은호처럼 편하게 그냥 아 세상 그냥 건조하게 이렇게 누워 있는 게더 좋지 않을까요? 태평하게 해서 이제 이 장면이 나온 건데 저는 봤습니다. 네. 트위터에서 이 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 걸 그래서 네, 이 부분이 또 재밌으셨다고 하니까 네. 저도 재밌네요. 네. 실제로 이렇게 많이 누워 있습니다 집에서. 이 뽀뽀 찍은 다음에 준이 목에 담았다는 소리가 있던데 이게 담이 온게 아니고 이때가 굉장히 이 화면상에 나오진 않지만 이씬 찍을 때 거의 폭풍우가 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폭풍우가 정말로 폭우가 이제 떨어지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진짜 미친 듯이 불고 있었어요. 막 날씨도 엄청 흐리고 해도 하나도 안 뜨고 그래서 보정을 이렇게 그나마 화면 화질 보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밝게 나온 건데 실제로는 굉장히 우중충한 날씨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바람이 많이 부니까 목소리가 막잘안 들려가지고 촬영을 하면서 되게 좀 애를 많이 먹었던 장면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준 진짜 이번 BL에 모든 걸 걸었다. 그리고 다른 배우들도 너무 잘했어. 엔딩 보고 아직도 넋이 나가. 아, 예, 넋이 나가실 정도라고 하니까 제가 참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작품이 생기면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예, 더 많은 행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와 행복을. 감사합니다. 그림을 그리기 위한 가장 좋은 포즈는 아닌 듯. 아,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사실 네. 허는 이제 그림에 집중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그림이 아니라 헌에게 집중하는 장면이고요.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있는 헌이 너무 귀여워서 네, 정말 아이를 바라보듯이 바라봤던 장면입니다. 이 장면도 되게 감독님이 요구를 많이 하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좀더 사랑스럽게, 더 순수하게 이 헌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되게 진짜 어려웠어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웠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게 맞나? 그래서 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게 뭐 나중에 공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대본집을 보면은 굉장히 제가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싶은 정말 간질간질한 대사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 제가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나중에 그게 공개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꼭 그런 부분들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끔 나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준이 비애를 찍었다는 게 사실이 아닐까 봐 두려워. 예, 사실이죠. 명백한 사실이고 열심히 제가 찍었습니다, 여러분. 네. 저도 BL 작품을 사실 찍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일단은 뭐 이런 또 필모그래피가 저한테 생긴 거는 너무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또더 좋은 작품을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네. 싶은 생각에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준이 BL 드라마를 찍은 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 아, 감사합니다. 네. 헤어나와 주세요. 이제 BL 끝났으니까 예. 또 가끔씩 한 번씩 또 봐주시고 예. 제가 또 다음 작품으로 멋진 작품으로 또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칭찬이 너무 많아서 제가 너무 부끄럽네요. 자, 예. 마지막 이제 26페이지입니다. 지금 방금 물들여 마지막 에피소드 봤는데 딱 하나만 얘기할게. 셋이서 서로 좋아하는 게 맞아.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 아, 삼각관계. 그렇죠. 예, 사실 그금 역할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아픈 손가락이에요. 예, 금이도 이 왕자 헌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앞서지만 또그 앞선 마음 뒤에 분명히 헌을 조금 이렇게 애정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그 마음을 감추고 일단 헌을 살리기 위해서 저에게 헌을 맡기는 그런 금의 마음이 저는 사실 촬영하면서도 마음이 많이 아팠지만, 네. 그래서 현대에서 이렇게 셋이 잘 만나가지고 또 어떻게 압니까? 또 금과 헌이 또 현대에선 잘 됐을지도, 네. 그건 모르는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또 브라질 팬분들이 특별히 만들어주신 이 리트윗 자료에 제가 또 리액션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저는 일단은 너무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여름에 바쁘게 정말 짧은 기간 내에 촬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100%제 스스로 완벽한 어떤 연기를 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아쉬움이 많았던 작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도 행복하게 저도 시청을 했고요. 또 오늘 이 자리에 사실 함께한 우리 헌금, 네, 태정 친구와 또 현우 친구가 함께 했으면 더 재미있는 컨텐츠가 됐을 텐데 너무 아쉽고, 또두 친구는 앞으로도 더 다양한 작품에서 아마 인사를 많이 드릴 거예요. 실제로 연락을 해봤는데 또 새로운 작품을 많이 촬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예, 그 친구들에게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우리 브라질 팬분들이 이렇게 많은 사랑을 해주셔서 이렇게 지구 반대편에서 정말 먼 곳에서 저를 응원해 주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너무나도 저는 영광이고, 제가 다음에 또 우리 브라질 팬분들에게 더 좋은 선물들을 많이 보낼 수 있었으면,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다 아시겠지만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저는 이제 군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실 때쯤이면 아마 저는 열심히 훈련을 이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네,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는 군인이 되어 있을 텐데, 여러분들 저는 몸 건강히 잘 다녀올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행복한 일상들 잘 보내시면서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 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떼야몽. 에이스준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웨이 스타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안녕.